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인 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종교발전 포럼 인문학 공부 모임에 새벽부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요즘 한류 하는데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뜨는지 여기 오니까 느껴집니다. 하여튼 새벽부터 이렇게 정신 세계를 탐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원불교 소태산 박중빈이나 이런 분들께서 21세기나 한국이 세계를 어떤 정신적으로 선도한다고 했을 때는 아 옛날 분들이 좀 허풍을 떠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저도 이제 8월 달에 여기 와서 초청 강연을 했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그때 참 아쉬웠습니다만은 여기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때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가장 고생하셔서 이만큼이나 회복돼서 이렇게 대면으로 오늘 이제 강연을 할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이제 오늘 그 오강남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일단 이제 매달 강의가 계획돼 있는데 그 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11월 18일에는 그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가 그리스도교의 영성, 불교의 깨달음을 가지고 강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강의 계획도 이제 다 잡혀 있는데요. 1월 20일에는 1월 달에는 이동준 명예 교수님,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정역의 우리나라 최고 고수였던 분의 자제분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역학사상으로 2월에는 서울대학교 장해익 명예 교수님께서 과학과 부합하는 종교는 가능한가? 또 3월에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인 이남희 교수님께서 마음과 행복. 또 4월에는 요즘에 인터넷 뉴스 보면 가장 핫한 동양대학교 진중권 전 교수님이 예술과 행복으로. 또 5월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웅균 교수님께서 인간과 음악. 또 6월에는 성균관대학교 고재석 교수님께서 동양 종교와 행복. 7월 이제 방학은 한달 쉬고요. 8월에는 또 우리 동양 철학의 아주 고수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인 한형조 교수님께서 동양 철학과 행복으로. 9월에는 호남신학대학교 신재식 교수님이 진화론과 기독교. 또 10월에는 요즘에 굉장히 그 불교계에서 젊으신데 아주 뜨는 석학으로 유명하신 문광 스님이 탄어의 미래학과 김일구의 정역에 대해서 강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월에는 이화여대 중문과 정재서 교수님께서 불사의 추구. 이건 이제 뭐 동양 철학의 아주 대가이신데 특히 이제 양명학의 대가이신으로 알고 있는데 불사의 추구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멀리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강남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노자의 도덕경 41장에 보면은 그 뭔가 얘기를 상수는 이제 뭐야 그 상수는 그 좋은 도리를 들으면은 이제 그대로 따라서 실천을 하고 이제 중간치는 의심을 하고 하수는 이제 비웃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한국에서도 예전에 오강남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은 상당히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같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내용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에 고여 있는 어떤 단단한 어떤 고정관념을 깨시고 굉장히 이제 그런 우리 그 종교 발전 포럼 정도에 되는 수준이 되면은 다른 데에서 늘 들을 수 있는 얘기보다는 새로운 신선한 얘기를 해주실 분을 늘 강연자로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광남 교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강연자인 것 같습니다. 오강남 교수님은 캐나다 리자이나대 비교종교학 명예 교수이시고요. 원래는 이제 개신교인으로 성장해서 개신교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비상을 하고 이제 심층을 탐구한 세계적인 종교학자이십니다. 그 올해로 80세이신데 우리 나이로 80세이십니다. 80세이신데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 오강남 교수님은 서울대 종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캐나다 맥메스터대에서 불교를 전공해서 화엄의 법계 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오 교수님은 이제 책에서도 퀘이커 모임에 종종 참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퀘이커는 이제 함석헌 선생님도 속했던 것으로 이제 그리스도교의 한 종파인데 예전에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종교 친우회라고도 불리는데 이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저도 기독교권에서 가장 제가 존경할 만한 종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종교적인 편벽된 것이 없고 전체 종교를 회통하면서도 심층을 탐구하는 그런 종파로 알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이 이제 북미 여러 대학과 이제 서울대 등에서 이제 개원 교수하시고 북미 한인 종교학회 회장 하시고 미국 종교학회 한국 종교분과 공동 의장을 지냈고요. 2006년에 이제 교수직에서 은퇴하신 뒤에 이제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시면서 이제 강연도 하시고 워낙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이제 TV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관웅 교수님은 이제 그동안의 저서가 예수는 없다, 또 장자, 굉장히 베스트셀러들입니다. 또 세계 종교 둘러보기, 불교 이웃 종교를 읽다, 오강남의 그리스도교 이야기 등의 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를 출간했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동서고금의 종교의 심층을 탐구한 인물들 57명을 심층 탐구했습니다. 이제 오강남 교수님 강연을 들으시고 이제 가지 마시고 이제 단체 촬영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오 교수님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대회의실의 대담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강남 교수님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재가 박사님과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도 여기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조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대면으로 강연하는 게 참 드문 일인데 대면으로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비대면으로 하면 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쭤봤더니 대면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핑계 삼아서 이제 캐나다에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면 재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중인데, 오늘 그 말씀 부탁받은 게 탈종교화 시대의 종교의 현황과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저게 제가 여기저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풀이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되풀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조용필이가 뭐 나가서 맨날 신곡만 부르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듯이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이제 자꾸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이 그 모임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아침에 그 식사를 하고 이렇게 새벽에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기독교의 경우 예수님은 그 식탁 공동체를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어디서나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왜 뭐 먹고 마시는 거 술주정뱅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했다는데 이런 정말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아침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뭐 제가 할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근래 들어와 종교에서 일어난 가장 괄목할 만한 그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탈종교합니다. 탈종교,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 종교를 버리는 거,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스칸다네비아 3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뭐 또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그 북유럽은 사실 신이 없는 사회라 이렇게 규정됩니다. 미국의 그 종교사회학자가 덴마크에 가서 몇 년 살면서 연구해 보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Society Without God,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신 없는 사회. 거기에서는 그 결국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그 기독교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어느 면에서는 그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위 말하는 그 제1세계 중에서 가장 그 종교 인구가 많은 세계라고 나라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에서도 종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예로 들면 그 아주 보수적인 그 목회자가 쓴 책 제목이 Last Christian Generation 이거 지금은 기독교 세대로서는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 존 셸비 스퐁이라고 저기 성공회 미국 성공회 주교가 되시는 분이 이분은 책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 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말을 자주 해요. 미국에서 제일 큰 동창회가 뭐냐? 제일 큰 동창회는 교회 졸업 동창회다. 그래서 영어로도 Church Alumni Association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뭐 부모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은 60몇 퍼센트 내지 90몇 퍼센트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독교도 졸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서 이번 3월 통계에 의하면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훨씬 적어요. 비종교인이 60%, 종교인이 40%. 이게 몇 년까지만 해도 56%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지금 60%로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가 개인 생활에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점점점 그 중요하다는 대답이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종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 38%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탈종교화의 특징 중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 그리고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탈종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헌금의 그 이 액수는 더 이렇게 급하게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어느 분 얘기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한 만 개 정도는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통계가 아니라 그 사람 그분의 주장입니다. 뭐 신부 수녀 비구니 비구니 이런 성직자 그 지원생도 아주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그 모임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앞에 그 수녀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수녀님 말이 자기 그 수녀원에 이 지원한 사람이 근년에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필리핀하고 그 베트남에서 저 수입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뭐 보낸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 저 특히 이 그 비구 스님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숫자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연령 제한을 자꾸 높인다고 그래요. 제가 이게 할 얘기가 저기 한 시간 내에는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탈종교화 현상이 제가 생각에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그게 가속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뭐 교회가 줄어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중요해서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는 그 BC, B, 뭐 AD 이렇게 하거나 혹은 BCE 혹은 CE로 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C, Before Corona, 다음에 AC, After Corona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코로나 사태가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에는 적은 네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거다. 하나는 사상적인 변화. 두 번째는 윤리적인 변화, 세 번째는 종교 아닌 종교, 이건 좀 새로 등장하는 건데 다음에 그 종교 아닌 종교를 더 심화해서 심층의 종교, 종교의 심층화, 이 네 가지 변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사상적인 변화. 사상적 변화 중에서 첫째는 기복 신앙이 줄어들 거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코로나 그 때문에 아무리 그 기도를 해도 그것 때문에 그 감염되지 않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전에도 알았지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빌어도 안 되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복적인 거 빌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뭐 결국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손 씻기, 뭐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상적 변화의 두 번째는 인과응보 사상 혹은 상벌 사상 혹은 율법주의적인 생각.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 대가를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상벌 사상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도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고 아무리 그 나쁜 사람도 뭐 그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인과응보 이런 것이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기독교나 불교는 이런 인과응보에 기초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혹은 극락에 간다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티벳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최근에 쓴 책이 그 종교를 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Beyond Religion. 이게 김영사에서 이제 종교를 넘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잘하면 극락 가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그 인과응보 사상 이런 것은 지금은 우리가 넘어야 할 교리지 그것을 지금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달라이라마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경우 천당 지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의해서 내가 윤리적인 행동하고 선한 일을 한다 이런 것이지
뭐 천국이 그 유혹을 하거나 그 지옥이 뭐 위협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니까 이분도 그걸 깨닫고 이제 뭐 극락 지옥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그 인기가 많은 그 신학자인데 마커스 볼그라고 하는 이분의 책도 우리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독교의 심장이라든가 뭐 예수 처음으로 본다 뭐 이런 건데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여태까지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 가고 혹은 지옥에 가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그 기독교를 컨벤셔널 크리스천이티 인습적이고 재례적인 그런 기독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기독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례적인 기독교가 있고 하나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 newly emerging Christianity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 둘은 완전히 그 다른 패러다임에서 입각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처음에 그 conventional Christianity는 천국 지옥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다른 이름으로 하면 heaven hell Christianity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 혹은 변혁 영어로 transformation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화하고 이 세계가 변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의 강조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그 천당 지옥이라든가 뭐 극락 지옥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 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뭐 비틀즈 그 존 레논의 그 Imagine 하는 그 노래의 첫 번이 뭐냐면 천국이 있다고 없다고 뭐 상상해 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사상적인 변화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신관이 변화됩니다. 뭐 아까 두 번째 한 얘기하고 다 같이 연관됩니다만은 신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그 일거수일투족이나 기둥화복 이런 것을 관장하고 또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관장한다는 그런 그 신관이 지금 그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그 뭐 일어나게 하느냐 혹은 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왜 그대로 뭐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 관여하는 신 영어로 해서 interventionist God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여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관이 뭐 여태까지도 다 챌린지 돼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안 믿고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이런 걸 체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런 그 신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다스린다 이런 얘기를 믿는 그런 신관을 유신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ism.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잔 셸비 스폰 같은 사람은 theism의 종언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demise of theism 이런 것을 그 책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함께 더 주목받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무슨 막 이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더 주목을 받고 또 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 자기 있는 데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 그 성경에서 그 한 것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데서 내가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을 이제 더 강화하면
신이 저 위에서 우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진정한 나,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셈인데,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하면 내 속의 신성, 기독교는 뭐 신성이란 divine being이라고 하는 뭐 divinity,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불성이 우리 속에 있다, 유교에서는 인성, 사람의 그 본래의 그것이 있다, 혹은 도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걸 가장 강조하는 종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동학 혹은 천도교에서 말하는 시천주. 이런 그 생각이, 시천주라는 건 우리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그 서양 그 철학사나 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이 이런 것입니다. 신이 초월하기도 하지만은 내재하기도 한다. 초월과 내재를 같이 강조하는 그런 그 신관이 있었는데, 그런 신관을 뭐 범죄 신론 혹은 만유 재신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그 팬엔티즘, 팬엔티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팬엔티즘 하니까 그 팬티즘, 범신론하고 너무 가깝게 생각이 된다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잔 마퀴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는 그 대신에 다이렉틱 시즘이라 쓰자, 그 초월과 내재가 같이 있는 그런 그 신관이다 해서 다이렉틱 시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신관이 변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윤리적인 변화인데, 지금 그 초월신에 대한 윤리적 신앙이 없어지면 뭐 사회가 혼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기독교 신학자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신이 신을 믿지 않으면 윤리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처럼 그 스퐁 신부는 그런 유신관의 종언 종말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수의 그 종교학자들은 이런 그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유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윤리적으로 좀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진 틀에서만 사고하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신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관이 오로지 유신론이 도로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면 이 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건 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거기 관여할 바가 못 된다. 그 사람이 이제 좀 더 잘 살려면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신이 복을 줄 거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신을 상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뭐 고생하면 이것은 우리 책임이다.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저절로 복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을 너무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필 츠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아까 신이 없는 사회인데, 그런 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가장 신을 많이 믿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네팔이라든가 벵글라데시 같은 이런 나라는 제일 못 사는 나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 있으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과학하시는 분들이 여기 말이 계신데, 이 서양의 과학은 유신론에 대한 그 유신론으로부터 해방돼서 가능해진 겁니다. 왜 그 뭐 기후가 이렇게 폭풍이 오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더 이상 기상하기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신을 상정하지 않으면 무슨 뭐 고기압이 어떻고 무슨 뭐 바다의 온도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신을 거기다 대입해 버리면 아무것도 해결되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예, 기상학뿐이나 경제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무슨 과학 같은 데서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제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 책이 금서 목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에 두 번째 그 윤리적 변화의 그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의 근본 원인이 자연 파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보면 그게 뭔 얘기가 나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서양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천혈임을 정복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그 유명한 미래학자면 사회학자 이 사람은 다스리란 말이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다스리란 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케어하고 하라 프로텍트하고 케어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더 설득력 있게 되잖아요. 뭐 개발이란 이름으로 막 저게 자연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동학에서 말하는 삼경 사상이 참 지금 와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학에서는 삼경이 경천 경민 경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천 경민은 우리가 뭐 많이 들었잖아요. 뭐 경천 애인 뭐 이런 것도 했나 경물이란 걸 참 그 동학이 이거 벌써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너무나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일인데 물건을 사랑 물질 세계를 사랑하라 뭐 동물이나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생물을 마저도 다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아끼고 사랑하라는 이런 마음을 그 갖게 했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론 이걸 강조하면 안 돼요. 종말론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도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에도 종말론은 있고 불교에도 어느 의미에서 종말론이 있습니다. 뭐 미륵 세계가 된다는 뭐 이런 종말론을 강조하지 말고 종말론을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는데 에스카톨로지 대신에 에콜로지 생태학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저는 그 21세기 종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태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고인수 교수 선생님하고 뭐 얘기했는데 이 경물 사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고 더욱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종교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뭐 유실론적 그런 종교가 아니고 어떤 종교가 중요한가 종교 아닌 종교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 필 츠코만이라고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에는 클레먼트 대학의 그 한 그 같이 붙어 있는 피츠라고 하는 학교의 그 교수인데 사회학 교수인데 종교 사회학 교수인데 처음으로 세속화 학과를 설치해 가지고 그 세속화라고 하는 secularization 혹은 secularism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고 그런 방면으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교 없는 사회 그리고 또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Living the Secular Life. 그 이거를 두 책을 제가 추천하고 거기다 서문도 썼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교가 없는 날 아까 말한 대로 잘 사는 나라고 미국 자체만 가지고도 미국 이렇게 있으면 가장 종교를 많이 믿는 그러니까 이 교회 출석률이 많은 이 남부 소위 말하는 그 바이블 벨트 그쪽에 하고 종교 그 교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동북부 특히 그 버먼트
이제 서부의 오레곤 여기도 교회 출석이 제일 낮은데 그 이상하게도 이 바이블 벨트에 모든 것이 나쁘란 거예요. 예, 뭐 범죄율 무슨 뭐 교육 수준 뭐 무슨 도덕적인 그, 예, 그 행동 같은 거 이렇게 다 이 양쪽에 비해서 이게 낮다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재래적인 종교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이 100% 맞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뭐냐면 이런 그 재래적인 종교 대신에 땅을 뚫고 나서는 조그만 연약한 풀립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광대무변한 우주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신기해하고 신비스러움에 놀라워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 그걸 영어로는 awe라고 하는데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밝아지고 올바르지고 되는 이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세속화하면서 동시에 종교 아닌 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종교 없는 삶의 기본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넓은 의미로서 종교적 문뜸 혹은 깨달음 같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쭈꾸마는 이런 그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awe이즘이라고 했습니다. awe이즘. 영어로의 awesome 하다 그러잖아요. awesome 한데 그 awe이즘. 경외주의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말로 그걸 고쳐가지고 아하 모든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해서 아하이즘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 가장 그 정말 놀라운 예로다가 모천회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그 밴쿠버 제 사는 그 뒤에 조그만 실개천이 있어요. 뭐 폭이 한 2m 혹은 3m 정도밖에 안 되는 실개천인데 그 실개천에 그 가을이 되면 그 연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에요. 막 이렇게 때를 쥐어서 올라와가지고 뭐 그 꼭대기 가가지고는 물론 그 연어가 알을 부화하고 암 그 암 연어는 알을 부화하고 수영어는 거기다가 이제 부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는 둘 다 죽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연어는 이제 자기가 낳던 것에서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몇 년 살다가 또 낳던 거기로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큰 강으로 올라온다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그 조금 실개천을 따라서 올라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도 썼지만은 나무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10m 정도밖에 못 올라간대요. 물이. 근데 나무가 뭐 20m, 30m 되는 나무에 다 물이 올라가서 잎이 이거 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 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십계명의 그 한 가지가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걸 범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신이다 한다 그러면 신에 대한 그 모독이에요. 그건 이제 그 정말 신비스럽고 놀랍고 정말 그런 현상인데. 제가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정은 finest emotion, 좋은 감정은 그런 심층적인 사물에 대한 그런 감정이다. 그 mystical emotion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런 그 감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 이런 데 그 감수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아인슈타인 말 중에 자기는 재래적인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이 정말 종교적인 그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면 자기는 훌륭한 종교인의 profoundly religious person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심오한 종교적인 사람이다. 박재순 박사님을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박재순 박사님 신학 박사하고 뭐 그런 분인데 이 아하하며 깨닫고 감탄하며 경외하는 삶이 낡은 종교를 몰아내면 좋겠습니다. 낡은 종교라는 건 재래적인 종교, 기복적인 종교.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도 그 목회자들한테
줌으로 다 강연을 한 적인데 이 기복적이고 이 표층적인 종교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 사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클로스가 오는 게 어린애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온다는 게. 그러나 우리가 40이 되면 뭐 그게 진짜가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산타클로스 이야기에 그 더 깊은 면을 보잖아요. 뭐 예, 산타클로스가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베푼 거구나. 이 그러면 사랑을 나도 줘야겠지. 그 뭐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혹은 사회 혹은 전 세계에 사랑을 베푼다. 사랑을 베푸는 게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 그러면 뭐 사회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걸 하면 환경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처음에 그렇게 애한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발달돼야 된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 애한테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이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목회적 관심이다. 목사님들은 그런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게 조심하게 어프로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주커만의 이런 그 놀라워하고 신비해하고 이런 그 어이즘에서 한 바짝 더 깊이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뭐 연어가 그 실개천에 올라오는 이런 것을 보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정말 더 궁극적으로 놀라워하고 신비스러워야 할 것은 뭐냐? 아, 이것은 내 자신 내면 속에 신비스러운 그 깊이를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아하. 폴틸리가라는 신학자가 말한 궁극적인 것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종교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통말로 하면 표층 종교에서 심층 종교로 심화할 때 더욱 큰 아하를 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종교는 그러면 어떤 종교냐? 저는 그 심층 종교화된 그런 심층 종교. 제가 심층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거는 영어로는 미스티시즘입니다. 미스티시즘. 근데 뭐 미스티시즘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신비주의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 신비주의란 말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뭐 한국에 오니까 그 연예인들이 뭐 밖에 안 나오고 이제 숨어 있는 것을 뭐 연예인들의 신비주의라 그러고 또 심지어 그 좀 이상스러운 종교에서 이상스러운 행동하는 것이 신비주의라 그러는데 이 진짜 의미의 신비주의는 제가 가르치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Mysticism in World Religions, 세계 종교 내에서의 그 신비주의인데 이때 신비주의는 각 종교에서 가장 깊은 면입니다. 가장 깊은 면을 강조하는 것이 뭐를 강조하려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 의존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비주의인데 이런 그 신비주의적인 관심이 21세기에는 그게 종교에서 가장 깊은 관심인데 그런 관심으로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21세기의 그 20세기의 가톨릭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라너는 그 바티칸 제2회 바티칸 공의회 거기에서 그 한스 큉과 함께 신학 부분을 담당했던 그런 신부님인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21세기의 종교는 심층이 아니면 아무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층이란 말을 제가 여기 바꿨지만은 미스티컬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테 쥘레라고 하는 그 독일 신학자인데 그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다가 독일로 돌아가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그 영어로 번역은 Silent Cry인데 우리말로는 저항과 신비라는 그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분 얘기는 민주주의의 민주화 옛날에는 이런 그 심층 종교 혹은
신비주의가 몇 사람에게만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전체 인구의 뭐 3%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유럽 여행을 다 하셨지만은 그림이 많잖아요.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림이 많은데 물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더 잘 된다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서양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림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몇 사람에게만 하여튼 그 가능했던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이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다. 요즘 뭐 컴퓨터란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그 사람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비주의의 민주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이런 그 심층 종교에 대한 그 경험이 그 가물에 콩 나듯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가마솥에 콩 뻗듯이 가능해지지 않는가. 뭐 가마솥에 콩을 뻗습니까? 깨를 뻗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만 간단히 얘기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표층 종교는 지금의 나, 지금 껍데기의 나, 혹은 불교적으로 용어를 쓰면 탐진치로 찌들어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종교가 표층 종교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뭐 자식도 잘 되고 내 뭐 이렇게 나 하면서 하는 그런 종교. 그러나 심층은 지금의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 내 진짜 나를 찾자. 큰 나, 참 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한 것이 종교적 관심이면 그것이 심층 종교. 표층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데 심층 종교는 그게 아니라 이해와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심층 종교고 표층 종교는 경전의 문자에 집착합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에 특별히 기독교 그 근본주의에서 강조하는 건데 미국의 그 근본주의자들이 다섯 개 혹은 여섯 개 중요한 그 교리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성경 무엇을입니다. 성경에는 1.1획도 틀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됐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 뭐 태양이 서라고 했을 때 선 것도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무조건적인 문자에 집착하는 것. 그러나 심층은 그게 아니라 이런 문자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 너머에 있는 그 진짜 속내를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심층입니다. 불교에도 심층 불교는 소위 말하는 그 뭐죠? 불림 문자를 해가지고 문자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불교에서는 강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전이라든가 혹은 뭐 모든 의식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뭐 표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불교에서도 심층에 속한 겁니다. 이게 표층 심층은 어느 한 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표층과 심층, 표층과 심층, 표층 이렇게 있는데 다음에 그 표층은 절대자를 나의 밖에서만 찬다. 저 위에 계시는 뭐 하나님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신. 그러나 심층 종교는 저 위에 있는 그 밖에 있는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내 속에 있는 어느 면에서는 내 속에 있는 신을 더 강조하는 것이 심층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종교로 심화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본래 나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본래 나를 찾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전에 이제 본래 나를 찾는 그 소크라테스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도마복음도 보면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 심층은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회개하라는 말이
이 그 본래 말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메타랑은 뭐 넘어간다, 변화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노이아는 의식, 의식의 변화를 가시라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도 뭐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잘못을 뭐 뉘우치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바뀌는 것, 새로운 삶의 새로운 그 리얼리티의 다른 차원, 깊은 차원에 눈뜨는 것, 이것이 예, 그거고 뭐 이거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 동학 같은 데에서도 이 시천주 인내천 사인 여천 내 속에 있는 신이 결국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신은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인내천이 된 신이 곧 나다. 예, 내가 곧 신이다. 이런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이웃도 신을 모시고 있고 그 이웃도 신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생각하기를 이웃을 모시기를 신처럼 하라. 그 사인여천 이 세 가지가 정말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인데 이 동학을 동학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심층화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그 종교가 있다면 불교에서 화엄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엄종. 불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종파가 갈라지지 않은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그 종파가 갈라지는데 화엄종, 뭐 천태종, 뭐 정토종, 뭐 선종, 다음에 뭐 삼농종, 뭐 유식종 이런 종파가 갈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엄종인데 화엄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상직상입입니다. 상직은 뭐 mutual identification, 상입은 interpenetration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데 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뭐 이사무예, 사사무예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서양에서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그 단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쓴 것이 누구도 외딴 섬일 수 없다. 뭐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이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영화 뭐 캐리 쿠퍼하고 잉그리드 버그만 나오던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말이 여기 끝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것은 나만큼 그만큼 나를 줄이는 것. 나는 인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물어보지 말지니 그것은 그대를 위한 조종이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건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그 외딴 섬일 수 없듯이 이게 모든 것이 그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그걸 얘기할 때 쓰는 비유가 뭐냐면 종이 하나를 들고 너희가 이 종이 속에서 군을 보느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뭐 어린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고 비가 있으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종이 속에는 구름이 들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종이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만든 사람의 부모도 있어야 되고 부모가 먹는 밥도 있어야 되고 밥을 만드는 농부도 있어야 되고 농부에서는 농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광부도 있어야 되고 광산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 종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걸 불교적 용어로 하면 일미진 중에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함시방 모든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인데 결국 이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모든 것이 의존됐다는 이런 생각이 점점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 뭐 우리가 옛날 쓰는 말로 하면 이제 동고 동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할 때 진정한 의미의 뭐 공동사회 혹은 진정한 의미의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때 그 자비란 말을 쓰잖아요. 자비, 컴패션이란 말은 컴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고 패션이란 말은
그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은 같이 아파한다. 그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게 뭐 예수님은 이웃을 대접하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동자님의 경우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기소불욕 무시어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가능해지려면 전부 다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사고 속에서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정말 딱 맞게 끝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탈종교화에서 심층 종교화로 가는 길목이다. 이 길목에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이것이 더 가속화되고 더 강화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서양에서는 벌써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제가 그 은퇴한 지 한 15년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종교, 제례적인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영성적인 종교에는, 영성적인 것은 관심이 있다. 그걸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I'm not religious. 나는 종교적이 아니다. But I am spiritual. 나는 영성적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인간의 깊은 의미라든가 인간의 그 자아 실현 같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 이걸 좀 줄이면 뭐냐면 religion no. 그러나 spirituality, 영성은 yes.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뭐 IQ, 뭐 EQ, emotional 뭐 그것보다도 SQ, 영성 지능이 지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심층으로의 심화가 촉진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코로나가 줄 수 있는 어떤 그 축복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위기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하는데, 우리가 당면하는 이 위기가 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시간이 딱 돼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